오퍼스 야유회로 제주도. 어, 야유회 너무 멋지다. 제주도로. 어, 안 돼요. 왜? 그 많은 인원은 관리 감독이 안 돼요. 아, 맞지. 그럴 수 있지. 왜? 다 성인인데? 안 돼. 다 성인인데. 어. 거기 또 서울에서 갔잖아요, 야유회. 너무 재밌어. 너무 재밌게 놀았어. 150명이 가니까 막 장기자랑부터 시작해서 상금도 막 끄고 막 이러니까. 상금 얼마 걸렸는데요? 상금이 한 3천만 원이 걸렸나? 천만 원인가 3천만 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팀이 워낙 많잖아. 트레쇼 팀, 뭐 아가씨 팀, 뭐 DJ 팀, 뭐 웨이터 팀. 누가 했어요? 웨이터가 또 우리 쇼를 따라한 거야. 그러니까 우리 하는 쇼를 자기가 그래갖고 막 대박 사건 막 웃기고 이랬는데 우리 팀에서 나가서 막 가시나도 불러 그러다가 술도 막 엄청 그 맛있더라고. 또 비까지 오니까 야유회 막 낮엔 덥다가 밤에 비 오니까 얼마도 맛있어. 빗소리 막 산에 들리지, 막 술도 막 들어가지고 고기도 맛있지, 막 신나게 놀았는데 그러다 이제 뭐 근데 약간 그때 슬슬 보이기 시작하더라고. 약간 냄새가 뭐 아 얘랑 붙겠다 말이 이렇게 계속 붙어 이렇게 그런 느낌이 보여. 뒤에서 보면은 아유 뭐 그래도 다 성인인데 뭐 하겠어. 그때 이제 잠이 들어 간 거야. 차에서 자고 있다가 3시쯤 됐나? 배가 고파갖고 라면 끓여 먹자. 라면 많이 있으니까 라고 데리고 남은 거 라면 먹으러 가고 라면 먹으면서 웨이터 몇 명 있어 같이 먹고 있는데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산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. 고양이가 짖나 이 생각에 그런가 봐. 고양이가 보다 두 세워 먹는데 이게 소리가 아니야. 잘 보니까 그래갖고 내가 한마디 했죠. 조용히 해 씨발애들 할 것 같으면 지금 방에 들어가서 씨발 왜 여기서 지랄들이야 비 오는데 괜히 분해가지 더덕이다. 근데 목소리는 뽈짝 목소리였어. 그러고 있다 갔는데 거기서 하나 또 어디 저 밑에서 하나 그날 회장 사장님이 방을 8개를 잡았대요. 차도 있고 앉은 사람이 있으니까 방을 8개를 잡았는데 방 계산하려고 그 다음날 계산을 할 거 아니야. 이제 회장이 계산하는데 방이 15개가 하시거든.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가서 이제 붕붕붕 쉐키쉐키 한 거잖아. 어우 너무 부럽더라고요. 형이만 못했어. 그런 거 있었어. 예, 언니가 불쇼가 뭔지 보여줄게 이러는 거야. 무슨 불쇼? 자기가 불쇼 뒤집어지게 한다는 거야. 불쇼는 이렇게 하는 거지. 이러면서 나왔는데 연희가 이제 불을 딱 해서 막 숨쉬다가 불을 딱 붙여서 캬 붙였나? 네. 여기 뭔데 캬 하다가 에어컨이 틀어놓은 거를 그쪽으로 가고 에어컨 가고 거의 너무 웃겼다. 웃을 일 아니다. 아니 웃을 일은 아닌데 갑자기 에어컨 때문에 이렇게 바람이 오니까 이걸 잡아갖고 해서 처음에 안 되는 거야. 이렇게 바람이 오니까 꺼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쇼 중간이니까 얘기 못하니까 캬 하다가 캬 실패하고 한 세 번 실패했어. 이 불을 붙이는 거를. 그러다 갑자기 다시 돌아갖고 에이씨 모르겠다 했는데 에어컨 앞에서 한 거야. 캬 쇼 하는 음악 나오는데 막 음악이 툭툭툭 막 이러고 있다니까. 화상 입었겠다. 화상 안 입었어요. 운 좋게도. 머리만 좀 샀나? 그게 잘 안 입어요. 아사 키바생이 가려고 위스키가.